GTD 204기 여자기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권 트레스티아스 EGTD 19기가 5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 산장에서 열립니다. 영어권 성도님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신생아 축복기도가 5월 26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태어난 각 그룹의 신생아들입니다. 신청은 각 그룹 담당 교역자나 그룹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러스에서 올해도 패밀리 플러스 가족 초청을 실시합니다. 집사님, 이사 가신 거 어떠세요? 아우, 주변에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요. 아이, 저희 교회만한 곳이 없죠? 저희 교회 온라인 그룹 등록하시면 어떠세요? 23년 3월에 텍사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 한인 교회의 말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룹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패밀리 플러스 가족 초청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로비에 마련된 부스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모를 위한 나오미 학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1일부터 5주 동안 진행되는 나오미 학교는 프로그램 특성상 선착순 50명만 접수하며 지금 로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은혜 상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담임 목사배 그룹별 족구대회가 오는 토요일 5월 11일 교회 정원에서 열립니다. 그룹별로 잘 준비하시고 참석하셔서 교제와 친교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립 42주년 기념음악회가 5월 10일 금요일 7시 30분 비전센터 본당에서 2부 할렐루야 성가대 주간으로 있습니다. 창립 42주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창립 축복성회가 당진 동일교회 담임 이수훈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에서 열립니다. 5월 16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며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5월 19일 주일 11시 예배시 있습니다. 지난 42년간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리며 임직자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이룰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요. 은혜 한인교회에서 그레이스 키즈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족이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여기서 노니까 너무 재밌어요. Wish I could come every year, but now that I'm in fifth grade, I have to serve. 친구 소개로 왔는데 볼 것도 많고 애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네요. So when we heard Kids Day was coming, we were so excited and we wanted to share it with our kids. So we're happy to be here. Hi, we're visiting all the way from New Zealand to enjoy Grace Kids Day here today. 놀이와 또 활동들이 많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키즈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원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말 우리 온 은혜 가족들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모두들 행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이며 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너무 재밌어요!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